민간 재개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서울 유망 지역은 어디일까요? 최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와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또한 100년 만에 홍수 피해로 인한 반지하에 재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의 민간 재개발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한 대로 역세권 중심지를 기준으로 발전하려면 역세권 종상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역세권 고밀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기준 2차 역세권 이내 개발호재 있는 중상급지이자 나홀로여도 신축 10억대를 기대할 만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재개발 유망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 설립에서 준공까지 2년 정도 걸리는 초고속 재개발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건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해당 구역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동의율 80%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많아야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대단지로 형성되지는 않지만 보통 입지가 좋아 낮은 분담금과 사업 속도 등 소액 투자에 유리한 사업이며 가로정비 사업 1호 주택 천호동 다성이즈빌의 경우 2022년 20평대 9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유망지역 6구역. 첫 번째는 중곡동입니다. 중곡역 유망지역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의 비율이 높지만 다른 상급지와 다르게 대지면적 20평대의 단독주택 시세가 7억대이며 높은 동의율을 기대할 만한 지역입니다. 중곡역은 강남과 10분 이내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비율이 낮아 저평가되어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도가 충족되는 저층 주거지 비율이 높아 의료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 상도동입니다. 상도역 인근 유망지역은 대형단지를 형성하기엔 다른 재개발 구역에 비해 대지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단독주택의 비율이 낮고 공동주택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높은 동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도 더샵을 기준으로 서쪽 구역은 대규모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해당 구역은 역세권 시프트나 가로정비 사업, 모아주택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또한 상도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으며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 인근 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공릉동입니다. 공릉 1동 구역은 역세권 시프트와 가로주택 두 가지 사업의 조건에 충족되는 구역으로 GTX,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수혜 지역입니다. 공릉동의 경우 개발 압력이 높지 않지만 그만큼 가격 거품이 없는 지역인데 서울에서 구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가장 낮은 지역이자 재개발 시 높은 신축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마포구 신수동입니다.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 구역은 용산과 홍대 상권의 접근성이 좋으며 공공청사, 학교, 시장 등의 지역 인프라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과소필지와 노후도 조건이 맞춰졌으며 단독보다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해당 지역은 재건축이 해제된 신수 2구역에 맞닿아 있어 직접적인 재건축 및 재개발 압력이 있는 구역입니다. 2위는 구의동입니다. 아차산 2차 역세권의 경우 단독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상가의 비율이 적고 인근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대로 그만큼 정비사업 후 신축 가격을 보장받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도 기대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인근 지역은 고도 제한이 풀린 후 아차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 가능성이 있고 아차산역 인근 20평대 단지형 다세대의 가격 또한 7억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급지입니다. 마지막 구역은 사당동입니다. 남성역 역세권 지역의 해당 구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며 강남 생활권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고 직사각형 구획을 가지고 있어 사당 5구역을 시작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질 구역입니다. 사당동은 강남권으로 타 구역들보다 사업성이 높은 편으로 신축 가격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만하며 모아주택과 역세권 시프트 등의 소규모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서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유망 지역을 알아봤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현금 청산 이슈가 없고 최대 용적률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으며 서울시의 계획에 가장 부합하여 재개발 사업에서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